실은 아리아실 사용합니다. 바늘은 3.5mm 사용하겠습니다. 여미무로 쓸 똑딱단추 사용하겠습니다. 안감을 사용할 천이 필요합니다. 사슬코 36코를 잡아주세요. 36코를 떴습니다. 무늬뜨기를 하겠습니다. 36번째 코는 여기 바늘에 걸려 있고요. 무늬를 뜰때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슬에 36번째가 아니라 여기 하나 띄우고 35번째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고 빼내줍니다. 모든 실들이 아우강 바늘에 걸려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코할 때도 바늘에 실을 걸어주고 마지막 코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되돌려뛰기를 하겠습니다. 되돌려뛰기 할때 처음 바늘에 실을 걸어서 첫 코만 빼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이렇게 세 코를 빼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걸려있는 코세 코를 빼주세요. 다시 바늘에 실을 걸고 바늘에 걸려 있는 코세 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바늘에 실을 건 다음에 바늘에 걸려 있는 세 코를 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세 코를 빼주세요. 첫 무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단 뜨고 두 번째 단에도 바늘에 실을 걸고 밑에 단에서 떠주시는데 이번에는 두 단째서부터는 무늬뜨기를 할때 여기 보시면 여기 세로 줄무늬가 있고, 바늘에 실을 감았던 여기 실이 있습니다. 이 실을 같이 떠주셔야 돼요. 바늘에 실을 걸고, 세로 줄과 옆에 바늘에 걸어서 떴던 그 실을 같이 떠주세요. 바늘에 실을 걸고 세로줄과 옆에 실,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에 실이 있습니다. 그 실을 같이 떠주세요. 바늘에 실을 걸고 세로줄,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바늘에 걸어두었던 실, 해서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뜰 때도 바늘에 실을 꼭 걸어주세요. 걸어주고 마지막 코뜰 때는 여기 앞 코와 뒤에 코 옆에서 두 가닥 같이 통과를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되돌려뜨기는 한 코만 빼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3코씩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늬뜨기로 33단 뜨겠습니다. 33단을 다 떴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배색을 바꿀 건데요. 이렇게 다 뜨지 마시고, 여기에 한번뜰 것이 남아 있을 때 배색실로 바꾸어 줍니다. 배색실을 바꾸어서 한번 떠주세요. 그리고 밑에 실은 조금 여유분을 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배색 실로 바꾼 것으로 무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꾼 배색 실로 7단 뜨겠습니다. 무늬뜨기 영상이 잘안 보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바늘에 실을 걸고 밑에 단에서 여기 이렇게 세로 줄과 그리고 옆에 비스듬히 있는 실, 바늘에 걸어서 되돌려뜨기 했던 실입니다. 이것과 밑에 있던 실을 같이 떠서 실을 빼줍니다. 그리고 되돌려뜨기를 할 때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처음에는 한 코만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걸고서 바늘에 걸려있는 코, 세 코를 배색 무늬로 7단을 떴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늬를 뜰 때는 이렇게 바늘에 실을 건 다음에 이렇게 바늘을 통과해서 바늘에 실을 걸었다면 마지막 단 덮어 씌우기로 마감을 할 때는 바늘에 이렇게 실을 걸지 않고요. 밑에 무늬에서 무늬만 떠서 실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코를 앞에 덮어 씌워주세요. 바늘에 실을 걸지 않고 무늬를 뜬 다음에 실을 떠와서 뒤에 코를 덮어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덮어 씌우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덮어 씌우기로 마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뜬 다음에 여유분 실을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빼서 이 위에 단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대편을 뜨는데 이것과 똑같이 뜨겠습니다. 뜨는데 이 밑에서 코를 주어서 반대편을 또 올라가면서 양옆을 이어가면서 뜨겠습니다. 뒷판을 뜨기 전에 여기 첫 단의 마지막 코 이쪽하고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첫 단의 마지막 코에 단수림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의 마지막 코에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쪽 판의 첫 코가 되는데요. 첫 번째 단에 첫 코에 표시를 해둡니다. 반대편의 첫 단은 여기 사슬고 떴던 곳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그리고 첫 단은 바늘에 실을 걸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코가 보여요. 거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첫 단은 밑에 무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늘만 여기 통과를 해서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계속해서 해주시면 돼요. 코마다 바늘에 한번 실을 감고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까지 와서 원래는 36코로 떴기 때문에 여기에도 36번째까지 떠야 되지만은요, 이쪽 반대편을 뜨면서 이쪽과 연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36번째 코는 여기 지금 첫 코에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여기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줍니다. 마지막 코만 여기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첫 코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되돌려뜨기를 하시는데 되돌려뜨기를 하실 때 이쪽 판을 뜰 때는 되돌려뜨기 할때첫 코만 먼저 빼내고 그 다음서부터 세 코씩을 빼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옆선을 이으면서 뜰 때는 되돌려뜨기를 할때 한번 떠서 세 코씩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세 코씩을 빼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되돌려뜨기를 하였습니다. 되돌려뜨기 한 다음에 이쪽 옆선에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첫 단의 첫 코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단의 여기 마지막 코가 됩니다. 여기와 연결하지 않고요.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코는 두 번째 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바늘을 실을 잠깐 빼서 바늘을 두 번째 단의 끝코에 넣은 다음에 다시 여기 코를 걸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단에도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여기 뜨다 보면은 여기에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그 다음 코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옆선과 연결을 한 다음에 다음 단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을 걸고 밑에 세로 무늬와 세로와 세로 사이에 있는 여기 바늘에 실을 걸었던 코를 같이 통과를 시켜서 바늘에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무늬뜨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돼요. 여기 마지막에 무늬에도 다 코를 끼워준 다음에 마지막 코는 여기 표시를 해둔 데와 연결을 합니다.
바늘에 실을 걸고 여기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에 단수링을 끼워주시고요. 되돌려뜨기를 할때세 코를 같이 빼줍니다. 마지막 코까지 다 뜨신 다음에 실을 조금 빼주시고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표시했던 곳 단수링 빼주시고 그곳에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 실을 빼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에 표시를 해주시고 다시 무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뜨다 보면은 여기 이 안에 주머니가 생기면서 이 위에까지 계속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끝에 코에 표시를 해가면서 하시면은 훨씬 보기가 쉬워지니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뜨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떠주세요. 마지막 배색무늬까지 떴습니다. 마감은 여기처럼 덮어씌우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 이쪽 편에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주고 여기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무리를 할 때는 이렇게 바늘에 실을 감지 않고 밑에 단에서 무늬만 떠서 코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코를 덮어씌우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 마무리할 때 바늘에 실을 걸지 않고 밑에 단에서 무늬만 떠서 코에 걸린 상태에서 뒤에 코를 앞으로 덮어 씌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은 마무리를 이렇게 한 줄을 떠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한 다음에 실을 여유분을 두고 조금 잘라줍니다. 바늘로 실을 빼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쪽 편에 첫 코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 실을 여기 마지막 코에 넣어서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줍니다. 사슬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실은 이 안쪽으로 감추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위에 짧은뜨기로 두 단을 뜨겠습니다. 아우강 바늘로 하셔도 되고 짧은뜨기를 하는데 아우강이 불편하시면 모사용으로 3.5mm에 해당되는 6호 바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로 옆에서 실을 한번 걸어주고요.
사슬코 하나를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뜬 다음에 실을 조금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실을 빼주세요. 돗바늘에 연결을 한 다음에 바늘을 첫 코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코 사슬에 넣으면서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한번 매듭을 짓거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와서 한번더 찔러줘서 안쪽 실 사이사이에 감추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모두 잘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입니다.